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날치기 처리했는데요. 이것은 날치기에 이어서 제 얼굴의 침뱉기가 일상화됐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의 야당 비토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외쳤던 것,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특히 발언을 많이 한 사람, 박주민 의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정당이 민주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이게 유신 때 의원 제명 처리 이런 거 한 거를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기관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신 때 똑같이 했습니다. 독재자가 독재를 강화할 때 민주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여당 이중대를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이거는 폭거이자 만행입니다. 어떻게 여당 이중대가 야당입니까? 야당의 뜻도 모릅니다. 이거는 야당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이거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당더러 유신시대에 이중대, 민한당처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국회에서 오늘 야당은 사라졌습니다. 야당은 사라졌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독재시대에 언론이 어둠에 빛을 밝혔듯이 우리는 이제 언론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